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, 또 당직자, 당 관계자 여러분, 기자 여러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 중에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.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그런 확신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.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,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?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. 역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의 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